존경하는 우리 조갑재 대표님, 연말 마지막 현대사 강좌 세미나고 오늘 연평도 폭격과 2012년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귀중한 시간에 저를 이렇게 초청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인 민병돈 사령관님을 비롯해서 여기 참여하신 많은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쌀쌀한데 지금쯤은 참 집에서 편히 쉬셔야 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 국가를 걱정하고 나라 안보를 걱정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이 오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빨리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해소하고 북한의 도발에 고리를 끊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후를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북한은 왜 이렇게 계속 도발하는가, 그 도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그 북한과 도발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2년은 소위 북한이 말하는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입니다. 여러분들,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문을 연다는 것은 2012년에 통일한다는 것이 아니고 2012년에 적화통일할 수 있는 문을 연다, 즉 적화통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그 가장 걸림돌은 바로 한미 군사동맹체제에 의한 미 이사단의 수도권 북방 배치와 한미 간의 전자권을 공유한 체제이자 한미연합사의 체제입니다. 따라서 2012년에 북한이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는 것은 이 미 이사단을 후방으로 보내고 전자권을 가져오고 한미연합체제 해체해서 적화통일의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바로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건을 2012년에 반드시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북한이 도발이 문제냐 아니면 우리 국내 상황이 문제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북한의 도발보다는 우리 국내 상황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 북한이 지난번 전함 포격 폭침으로 우리 해군 장병 46명을 희생시켰고 지난번에는 또 연평도의 무차별 폭격으로 우리 해병대 병사 2명과 우리 민간인 2명을 희생시켰지만 함정 한 척이 침몰한다고, 그리고 우리 병사 몇 명이 전함 폭격으로 희생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 영토를 한치도 뺏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북한의 도발 이후에 일어나는 국내 상황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내 상황이 북한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다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북한이 전함 폭침 사건을 일으키고 2개월 후에 있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말하면 햇볕정책 추진 세력들이 전쟁 세력 때 병호 세력의 구두로 이렇게 몰고 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전쟁 위협을 부각시켜가지고 북한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2002년 6월 28일 서해교전, 북한이 서해교전을 일으켜서 우리 해군 장병 6명을 희생시켰는데 그 희생시키고 난 다음에 또다시 햇볕정책 추진 세력들이 반미 감정, 반미
반미 감정을 익혀가지고 연말 그해 연말 대선에서 또다시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96년 8월 달에 북한이 강릉 잠수함 침입사건을 일으켜서 47일 동안이나 우리 군이 대침대 작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막 장군 달고 8군단 참모장으로 구입해서 그 강릉 잠수함 사건을 직접 작전했습니다. 47일간 작전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남북한 긴장 구성을 실감시키고 난 다음에 97년 대선에서 햇볕 정책을 부르짖는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를 가져오겠다 하는 그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북한의 의도대로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 국내 상황이 96년, 2002년, 2010년, 14년 동안 북한이 도발하고 그 도발을 의도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큰 문제는 여러분들 지난번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북한의 도발로 국방부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이전에 잔란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해군 장병 46명 죽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합참 의장이 사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북한이 다시 더 큰 도발을 하고 우리 국민이 희생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다음에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국정 위기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침 요즘 청와대에서 그것을 알았는지 이 청와대 위기상황센터를 위기상황실로 개편해서 수석급 실장을 임명하고 북한이 도발하거나 이런 도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청와대 위기상황실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서 전면에 서지 않도록 만드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잘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통령께서 전면에 서면 안 됩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을 처벌하고 우리 합참의장을 사퇴시키고 장관을 사퇴시키던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은 북한의 도발에 말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2년 6월달 북한이 연평해전 서해교전을 일으켜서 우리 해군 장병 6명을 희생시켰는데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장병 연결식에 가지도 않았고 우리 장병 기념에도 표지 않았고 언론 보도대로 보면 빨간 넥타이 메고 일본의 월드컵 결승전 보러 갔었죠. 아, 김대중 대통령. 예, 예. 김대중 대통령이 빨간 넥타이 메고 월드컵 결승전 보러 갔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도발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조치를 보면 북한의 도발 의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지금 잘못 조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치를 올바로 해서 이 나라의 이 안보 상황을 올바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은 도발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도발 의도에 맞춰가는 이렇게 지금 북한이 도발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도발을 하고 난 이후의 상황 중 하나가 정치권이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론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은 도발하고 우리 국론은 분열되고 이 우리 정치권은 대립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정치형 목적의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도발을 잠시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아까 칼기 낙북 사건도 지금 우리 아드님이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북한은 특정 목적을 위한 군사적 도발을 했습니다. 즉 68년대 울진 삼정 무장 공무 집수 사건, 또 청와대 기습 사건, 칼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등 이런 도발들은
특정 목적을 위한 도발이었습니다. 68년 6월 진삼청 모장공 심트는 월남전에 공모돼가지고 후방지역에서 게릴라전을 하기 위한 도발이었고요. 청와대 기숙사건은 박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한 도발이었고요. 아웅산 테러 사건은 전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한 도발이었고요. 갈기 폭파 사건은 88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도발이었지만 여러분들 그 도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했죠. 그죠? 네, 그 도발은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96년부터는 북한은 그런 특정 목적을 위한 도발이 아니고 우리 정치 일정과 연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일으킨 이후에 1년 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또 98년도에 북한이 양양의 잠수정을 집도시켰고 동해의 잠수정을 집도시켰고 이때 표동 미사일 발사를 해서 긴장을 조성시켰는데 그때는 무슨 시기였는가 하면 국민의 정부가 막 정권을 잡고 햇볕 정책을 막 추진하는 시기였습니다. 북한은 도발해서 긴장 조성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긴장을 알리고 우리 국민들은 남북화의 협력과 평화호기를 원해서 햇볕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99년 6월 15일 날 북한이 연평해전을 일으켰는데 그 6월 15일 연평해전 이후 딱 1년 만인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6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인지 아마 치밀하게 계획됐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아까 말씀드린 서해교전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그해 연말 대선에서 마찬가지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도발하고 여기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의도대로 이렇게 맞춰주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산안함 폭침 사건 이후 그리고 이 연평도 포격 이후에 또다시 북한의 의도대로 됐고 지금 우리 정치권과 햇볕정책 세력들은 다시 국민을 이간하고 지금 북한이 도발하는 목적은 도발을 하고 여기 있는 정치세력들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국민과 우리 정부를 이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간해서 2012년도에 소위 그들이 말하는 통일강성세의 문을 열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함 폭격과 연평, 전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폭격 이후에 지금 소위 말하면 좌파 세력, 햇빛 정책 추진 세력들이 국민을 이간하기로 주장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북한은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을 위협합니다. 전면전 준비가 돼 있다. 핵참화를 안기겠다. 어제도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핵을 가지고 우리 다시 위협했죠. 이렇게. 전면전으로 전쟁을 비워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 우리 좌파 세력들, 소위 말하면 햇볕 정책 추진 세력들이 자신들은 평화 세력이고 우리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전쟁 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주장하는 특히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에는 북한의 도발이 한 건도 없었고 국민을 죽이지 않았는데 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계속 북한이 도발하고 이렇게 국민을 죽이느냐. 이명박 정권이 안보 무능 정권이고 이명박 정권이 강경 대북 정책으로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있다. 전쟁을 모르고 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난 연평도 포격 이후에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걸 가지고 우리 군이 전시작전통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국에서 작전권을 가져와야지만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작전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작전권을 가져오게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연기시켰다. 그래서 작전권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우리 대한민국 운명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